그리고 꽤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 그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보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야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사를 아찌다 말할까. 이리고 꽤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 그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화복 삼아 한 점 찍어 나가세. 야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네, 강진 씨의 붓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예할 때 쓰는 그 붓. 혹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붓. 자, 우리 강진 씨의 붓이라는 노래. 류선호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자, 류선호 우리 작사 작곡 선생님은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이 강진 씨와 영탁 씨는 아주 합이 들은 것 같아요. 자, 이 노래를 우리 류선호 작곡가의 그 노래를 잘 소화해내는 두 분인데요. 역시나 영탁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노래를 작년 10월에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하고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고요. 이번에 역시나 미스트롯2에서 우리 양지은 씨가 지금 결승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 정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냐 아니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 노래는 크게 전반 파트, 그리고 중간에 중반 파트, 그리고 마무리 후반 파트, 크게 세 파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아파트는 우리 전반 파트는요, 정말 우리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오늘 같은 날이 있구나. 그 서로 멋지도 말할까
일이 오게 고생 참 고생 많았네.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 이제는 통일을 앞두었기 때문에 이런 전반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세월 끝까지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자, 이거는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 하는 그 중반 파트가 되겠고요. 마무리 파트는 백두산 천지에 몸을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야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자, 이거는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해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수를 놓듯이 그렇게 한번 새로운 창조를, 새 역사를 창조해보자 라고 하는 상당한 의미심장한 그런 노래입니다. 자, 노래를 보면은요, 전반 파트가 저음 파트입니다. 중저음 파트인데요. 좀 굵고 웅장하게 부르지만, 예,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이 멜로디의 선율을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고소절만 같이 한번 배우고 익혀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세 박자 가겠습니다. 헤이, 하나, 둘, 셋.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에이,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박수, 잘하셨어요. 자, 이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여기 앞에 세 박자를 쉬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특히 저 음표가 아래에 있죠? 중저음 파트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깊게 세게 호흡이 밀고 나가죠.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고 보니 딴 따단, 요런 리듬을 잘 살려주시면 노래가 리드미컬해지죠. 둘, 셋, 오늘 커, 오늘, 숨을 쉬고 호흡 포인트를 올려서 오늘 커, 여기서 같아서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 커, 이런 부분.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딴 따단, 이 구나, 고보니 있구나. 요런 부분을 잘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름 어찌다 말해,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박수. 바로 좋아요.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자, 여기 고생 많았네까지가 전반 파트예요. 자, 파트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나눠서 갔는데요. 자, 그 소름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꼬랑지 두 개 음을 네 개로 나눠놨어요. 자, 이 넷 있다는 표는 첫 박자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셋, 그 소름, 그 액센트, 그 소름 어찌다 말할까. 얼마나 이 선율이 아름다워요. 밑에서 위로 가면서 위에서 나비가 나풀나풀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음의 선율을 타주시는 거예요. 그사 액센트 첫 박자, 그 사름 어디다 말할까, 따단 따단 말할까. 그 다음 갑니다. 이리 오, 따단,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B파트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B파트는요, 아주 이제 세게 가는 거예요. 70년, 자, 70년 동안, 좀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 분단내, 분단되어서 살았던 그 세월, 뭐가 게 대수냐 이거야. 5천년을 함께한 우리는 단일 혈통 백의 민족인데.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당당하게 힘차게 불러주시고 웅장하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 파트 가겠습니다. 준비. 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좋아요. 자, 요 파트 자,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소리 질러줄 수 있는 소절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파트예요? 자, 준비. 70년 세월 그까지 아, 자, 아랫줄이죠. 자, 좀 당당하고 액센트 딴따다 딴따단 70년 세월 그까지 자, 내뒷담음표는 첫박이 액센트인데요. 그자는 미리 당겼네요. 그래서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까지 게 무슨 됐어요. 딴따단 딴따단 요런 리듬도 잘 타주세요. 70 딴따단 시작. 70년 세월 그까지 게 그자가 액센트가 왜요? 세지냐? 내뒷담음표 첫 음표가 강한 리듬이지만 읽을 때 앞에 당김음이 오면 더 세지는 거에서 그까지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년인데 이 5천년 년도 역시 내뒷단음표입니다. 그래서 고박자에 액센트를 줍니다. 다음 잊어버리자 나오는데요. 역시 내뒷단음표가 나오네요. 잊어버리자 이 내뒷단음표의 첫 음표에 액센트를 주자 했는데 당김음이 있을 때는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당겼어요. 미리 당겨서 주는 거죠. 잊어버리자 또 나오네요. 다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다 용 숨을 길게 쉬고 다자를 아주 짧게 가져가면서 다 용서하자로 액센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자자 문을 하나 떨궈주시면서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음 갑니다. 어디를 가시냐? 백두산 요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C파트 후반 파트예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합을 해서 이렇게 잘 다져졌으면 이제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가고 우리 역사에 창조하는 글을 써 나가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불러볼게요. 백두산 정제를 먹물 삼아. 자, 다시 백두산 정제를 여기 좀 잘라주시고 자, 준비 둘 셋.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난 가세.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는데요. 자, 백두산 천지 자, 요 부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요기 액센트 딴 따다단 딴따다단 요런 부분을 잘 리듬을 살려주세요.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먹물 삼아 삼아 여러분 아 딴따단 삼아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딴따다단 딴따다단 딴딴따다 백두산
정체를 먹물 삼아 약박으로 들어가지요. 한 줄 한 줄 저 뒤에 순표가 올 때는 빨리 끊어주시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적어나가세 적어나 적어나 세 글자까지 모아주세요. 적어나 가세 시작 적어나 가세 가짜는 반바 적어나 가세 자 그다음 소절입니다. 자 마무리는 이어볼게로 가겠습니다. 준비 준비 셋 이어볼게 친구야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박수 좋아요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요 부분을 어떻게 잔잔하게 이어보게 어깨 춤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이어보게 그러면은 뒤에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절이거든요. 제가 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자 여보는 서로 이제 화합이 되었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깨춤을 추면서 덩실거리듯이 여보게 자 부드럽고 너그럽고 시작 이어보게 하고 나면 뒤에는 바로 상대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어보게 하면 이어보게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여 하면 친구여 하고 주거니 받거니 자 딴따다단 딴따단 시작 이어보게 친구야 그 다음 붓을 하나 줄 수 한번 꺾어주세요 붓을 따단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그 다음 붓을이 아니라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잘 배우셨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한 폭에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가사가 웅장하고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그러한 노래지요. 자, 묵직한 감동을 주는 노래. 심오한 음이 바로 분단의 아픔, 동인의 염원과 번영, 그리고 화합과 용서를 추구하는 귀한 곡입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트로 칩니다. 자, 조금 걸쭉하게 불러주세요. 자, 세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선율을 아름답게 그 살을 아치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마음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세. 야박해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산 것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뻑뻑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갔세. 야박해 친구야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